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팬더는 일렉트릭 기타 양산화를 위해 하나의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네. 텔레캐스터의 전신인 브로드캐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던 그레치사의 드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이 모델을 텔레캐스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네. 21플랫, 싱글컷, U자 형태의 메이플렉,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바디, 신경질적이고 퍼커시브한 사운드의 브로드캐스터는 이후 모든 음악 장르에서 크게 사랑을 받았으며 2020년 탄생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0살이네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브로드캐스터 70주년을 맞이하며 팬더 USA와 팬더 커스텀샵에서 오리지널 스펙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제작한 세대의 브로드캐스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70th Anniversary 브로드캐스터,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70th Anniversary 브로드캐스터 레릭, 팬더 커스텀샵 2020 리미티드 에디션 70th Anniversary 브로드캐스터 헤비 레릭. 은초 씨의 연주를 통해 브로드캐스터만의 아름다운 매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텔레캐스터라는 모델 자체는 엄밀히 얘기해서 세 가지 모델명을 가지고 있었죠. 브로드캐스터로 시작을 해서 노캐스터로 네, 51년도에 이 브로드캐스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노캐스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다가 이 52년도부터 텔레캐스터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이 텔레비전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으로 비춰졌었냐면 굉장히 미래의 신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일렉 기타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텔레비전에 텔레를 따다가 캐스터 맞물려서 이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뭐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뭐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다가오진 않지만 뭐 전기차가 약간 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고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봤던 이 홀로그램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네네. 이제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핸드폰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뭐 애플워치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이 올라온다면 그 당시 때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텔레캐스터가 가지는 일렉트로닉 기타 그 진짜 전기 기타잖아요. 전기 기타에서 오는 이 역사성으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뭐 이거는 이렇게 수많은 기타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이 단어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타한테 가장 잘 어울리고 그 기타를 위해서 생긴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텔레병. 다들 텔레병 걸렸다. 왜 그 단어가 나왔을까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텔레캐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라던가 뭐 깁슨 레스폴이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제 두 대의 기타가 레스폴과 이 스트라토캐스터가 기타의 가장 표준이죠. 근데 하지만 그 둘에서 굳이 또 표준을 본다면 스트라토캐스터를 좀 더 우리가 표준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토병이라는 단어는 저는 많이 못 들어봤고 스트랩병이라는 말보다는 텔레병이 더 강하죠. 그죠. 텔레병이 왔다. 그리고 레스폴병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텔레캐스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좀 병이에요. 네. 좀 병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텔레캐스터 정말 좋아했는데 이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를 좋아한다. 약간 일단 자신이 일반적이냐 않고 약간 변태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대의 브로드캐스터를 만나봤습니다. 은총 씨가 연주를 직접 해보셨는데 이 뭐 차이가 있다면 팬더 USA에서 나오는 모델 그리고 두 대는 레릭인데 깠냐 덜 깠냐 얼마나 많이 깠냐 덜 깠냐 정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뭐랄까 이 브로드캐스터 그러니까 텔레캐스터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정말 잘 각한 모델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브로드캐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USA 라인에서 잘 출시가 되지 않았던 모델인데 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금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팬더 USA 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참 인상 깊었고 연주자들한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대의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소감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텔레캐스터를 뭐 종류별로 쳐봤다고 무슨 소감이 있겠습니까? 텔레캐스터는 그냥 텔레캐스터. 그러니까 뭐 저는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페셔널 라인이든 울트라 라인이든 그러니까 무슨 라인이 됐던 거 아니야? 그냥 텔레는 텔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정말 약간의 성향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톤이 뭐 조금 보정이 됐다 어쨌다 뭐 이 정도인 거지. 그냥 텔레캐스터는 여러분 텔레캐스터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쳐서
그 우리 옷을 입으면 옷이 몸에 착 감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착 감기는 텔레캐스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텔레캐스터를 만났다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중요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비싸다 한들 내 손에 맞지 않으면 그 나한테 좋은 텔레캐스터가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싸다 한들 내가 쳤을 때 좋다면 그건 정말 좋은 텔레캐스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직접 쳐보시는 게 가장 빠른 판단이라고 텔레캐스터는 그렇게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기타가 존재하지만 텔레캐스터 이전에도 일렉기타는 분명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양산형의 시작을 알렸던 기타고 구성상으로 이 볼트온 방식 접합, 넥 접합 방식도 그렇고 싱글 픽업이 두 개 달려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로브도 볼륨 하나 톤 하나 가장 맞습니다. 원초적인 기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모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브로드캐스터를 네.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